아들 지금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. 남편 시간만 너무 또 좀 젊어 보이고. 남편? 아니죠. 제보자 주인공 무슨 관계입니까? 저기 오른쪽 끝에 계신 임이란 단원이 제 장모님이세요. 에? 제 장모님이세요. 에? 제? 장모님? 진짜로? 장모님이요? 대박. 임이란 씨 사이입니까? 네. 어머어머어머. 누나 아닙니까? 누나? 누나인데? 끼워지지가 않습니다. 저도 네. 느껴지죠.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쭈꾸미 머리 하셔가지고.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요즘 여고생들이 많이 하는 머리거든요. 헤어스타일. 어떻게 제보를 하시게 된 거예요, 우리 마사이는? 제가 장모님 공연을 종종 봤었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가지고 스타킹에 제보하게 됐습니다. 솔직하게 우리 장모님 실력 어떻습니까? 결혼식 때 난타 공연을 해주셨어요. 한복 입고? 아니요, 다 이게 한복을 이제 중간에 갈아입으시고 네.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한번 공연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이지만 네. 정말 실력은 최고신 것 같아요. 정말 멋있어요. 자기가 생활을 잘하네요. 사기꾼 중에 어떤 분이 그 걱정하셨대요. 사위가 못하면 저걸 맞겠구나. 너무 실망스러운 게 사실 저기 제보자 보고 여기 앉았거든요. 근데 이분이 장모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. 이게 뭔 배신감이지? 이분 때문에 여기 왔는데?